철수와 영희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30자루이다. 철수가 영희에게 연필 5자루를 주었더니, 철수가 영희에게 연필 5자루를 주었더니, 영희의 연필수는 철수의 연필수의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철수가 가지고 있던 연필수는 모두 몇 자루인가? 처음에 그 철수가 가지고 있던 연필수는 몇 자루인가 했는가? 철수가 가지고 있던 연필수를 우리 X자루로 해봅시다. 그럼 영희는 Y자루를 갖고 있겠죠. 모두 X 더하기 Y를 하였더니 30자루래. 자, 철수가 영희에게 연필 5자루를 주었죠. 그럼 철수가 가진 거는 그럼 X-5가 되죠. 그 다음에 영희는 Y 플러스 5가 되죠. 영희, 그죠? 이제 철수. 근데 읽어보니까 영희의 연필수는 철수의 연필수의 두 배가 됐대. 그럼 철수의 두 배를 해줘. 이 꼴이 있으면 이거 아니야. 자, 그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전개합시다. EX-10은 Y 플러스 5. 자, Y는 좌변, 마이너스 10은 우변으로 가게 되면은 EX-Y는 15가 되죠. 자, 이거 1번식, 요거 2번식이라면은 1번하고 2번을 대해주면 되겠네. 대하게 되면은 3X는 45, X는 15. X는 15면은 Y도 15. 그래서 철수가 가지고 있던 연필수는 15자루가 되겠죠. 처음에 15자루가 되겠습니다.